새벽 백골 시신이 발견된 무경역입니다. 현재까지 총 4구의 시신들이 용의자 검거 과정에서 다섯 번째 피해자의 시신도 추가로 발견되었는데요. 목을 졸라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뒤에 머리를 공격했거든요.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 광범위한 범위의 분쇄골자를 입을 만큼. 범행 수법이 비슷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무경역 주택살인 사건. 두 사건이 동일범일 가능성이 있나요? 12년 전에 사라졌던 우리 엄마 폐물들, 무경력 피해자들이 그걸 하고 있었어. 다섯 명 모두. 아, 죽였어. 아, 죽였어. 그 놈이 거기 차에 타고 있던 거지? 거기서 시체를 버린 거지? 유령 열차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열차가 갑자기 빈 철로 위에 나타났대. 서영아. 같은 날짜, 같은 도시. 그러나 모든 게 이전과는 조금씩 달라. 산 사람이 죽어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 세계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내 이름은 서도원입니다.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죠. 아니, 우리 시작은 지금이 아닐 텐데요. 12년 전 무경력 주택살인 사건. 살인자의 아들과 피해자의 딸. 그게 우리 시작이죠.